안녕하세요. 오늘은 작년 2019년 말에 새로 설치된 전신문인 데일리 퀵뉴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발견되고 또 연구되고 또 복원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. 전체 골격은 한 4분의 1 정도 축소되어 있는 골격의 모양이 되겠고 두께는 실물 크기입니다. 오늘 우선 설명드릴 내용은 이 데일리 퀵뉴스가 어떻게 발견됐고 또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 그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이 데일리 퀵뉴스라는 공룡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69년 홀란드 탐사대가 그 몽골 고비 사막의 알타누라 지역을 탐사하면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. 이 화석이 처음에는 어깨뼈로부터 손끝까지 남아있는 두 개의 거대한 팔뚝만 발견됐었기 때문에 거대한 육식공룡일 거로만 추정이 됐을 뿐이지 정체를 알 수가 없었죠.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상의 공룡이 되었습니다. 그러던 것이 2008년 우리 한국 몽골 국제공룡 탐사대 중에 이름이었던 피니커리 박사가 이 화석이 발견됐었던 원래의 그 오리지널 화석지를 다시 재발견했습니다. 그리고 그 지역을 꼼꼼하게 다시 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찾아냈던 것이 이 데일리 퀵뉴스의 분해부, 그러니까 배 갈비뼈들의 일부를 수습한 겁니다. 그때 수습된 화석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긁힌 자국들이 나와있어요. 그 긁힌 자국들을 조사를 해보니 바로 몽골 고비상이 많이 살고 있는 타르보사우루스의 이빨에 의해서 긁힌 자국들이 많이 남는 걸 알게 됐습니다. 데일리 퀵뉴스의 사체가 타르보사우루스에게 먹힌 것을 알수 있게 된 것이죠. 이 데일리 퀵뉴스를 처음 발견한 것은 2009년 그러니까 제4차 한국 몽골 국제공룡 탐사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부긴자베라는 지역을 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가 8월 16일이었었고, 말라버린 하천들이 이제 펼쳐져 있는 그 지역을 거닐고 있었는데, 작은 둔덕 주변에 많은 뼈들이, 그 이제 거대한 뼈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었고요. 부서져 있고 파헤쳐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, 분명히 이제 도굴된 지역으로 판단이 됐었죠. 다른 지역을 조사 중이던 이용남 박사님께 연락을 드리고, 그 지역을 같이 와서 살펴보셨는데, 도굴된 지역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로 이제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. 그리고 점차 이제 그 지역을 연구를 더 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 이제 타르보사우루스 종류의 뼈로 생각이 됐었지만 뼈들이 어쩌면은 테리지노사우루스라는 그때까지 이제 알려져 있지 않았던 다른 종류의 공룡으로 그 여겨지게 됐고 그 발굴 지역을 좀더 조사하는 와중에 거기서 어깨뼈가 발견되게 됩니다. 왼쪽 그 어깨뼈, 견갑골 부분하고 왼쪽 팔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어깨뼈의 형태로부터, 특징으로부터 이것이 비로소 데일로키루스라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지게 된 것이죠. 알타놀라 지역에서 발견됐었던 데일로키루스의 어깨뼈와 크기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.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. 이 골격들이 데이노케이루스의 뼈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나머지 이제 저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증거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. 그 현장에서 발굴하면서 머리뼈를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지만 끝까지 머리뼈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. 더군다나 머리뼈를 포함해서 손뼈 그리고 발뼈 부분이 통째로 이제 사라진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. 도굴꾼들이 그것들을 아구자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많은 뼈들이 파손이 되어 있었고 전체의 뼈의 구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뼈들이 그 수습될 수 있었기 때문에 후에 이 공룡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료를 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.